네, 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문 회사 SK 스퀘어가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4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6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2021년 11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에서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연간 실적입니다. 이 연간 실적에는 SK하이닉스 등 이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지분법 평가 손익과 실적이 반영됐습니다. SK스퀘어 측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했습니다. SK스퀘어는 올 한 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풀사이클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투자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글로벌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또 포트폴리오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K스퀘어의 실적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자사주 취득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SM이 고려하는 자사주의 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 조정 행위와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취득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SM 엔터테인먼트는 약 30억 원의 현금을 투입해서 주당 평균 체결가 약 12만 원대에 총 2만 5천 주를 매입했고요. 총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자기 주식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 부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SM 이사회에 자기 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미래에셋증권이 2,100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과 또 자사주 소각에 나섭니다. 어제 이사회를 열고 1,200억 원 규모의 배당과 또 8,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1,000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주 환원 성향 기준으로 전년 31%보다 높은 33%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배당과 자사주의 소각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이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주주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3년간 약 6,600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3,300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의 내용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동원산업이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에 나섭니다. 동원산업은 어제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와 관련해서 보령 파트너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원산업은 보령 바이오파마에 대해 단독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배타적 우선 협상권을 받기로 했는데요. 동원산업이 보령 바이오파마를 인수하게 되면 제약 바이오 산업에도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령 바이오파마는 백신 그리고 유전체 진단 등의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생명공학 기업인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 맥도날드의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고요. 이 실사를 진행한 뒤에 본격적인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동원 산업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